지구 온난화인데 왜 한파와 폭설이 찾아올까? 지구 온난화인데 왜 이렇게 춥지? 대표적인 지구 온난화 반대론자이자 현대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 과학기술 자체를 부정해 과학자들의 원성을 쌌던 미국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트위터에 남긴 글이다. 하지만 이렇듯 과학자들을 조롱하며 남긴 글 때문에 본인의 과학적 무지만 드러나고 말았다. 한파와 폭설도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극단적인 기상현상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워싱턴 DC를 포함한 북미, 유럽은 물론 우리나라가 속한 동아시아 지역과 같이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한 곳곳에서 겨울철에 종종 살인적인 한파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지구 평균 기온이 오르고 있다는데 왜 전보다 더 자주 이토록 극심한 추위가 찾아오는 것일까? 지구 온난화로 수십 년간 평균 기온이 1도 오른 것과는 달리 소위 북극 한파로 불리는 한파가 발생할 때의 기온은 일시적으로 영하 30에서 40도 혹은 그 이하로도 떨어진다. 따라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렇게 추워진다는 점이 피부에 잘 와닿지가 않는다. 이처럼 수십 도씩 오르내리는 큰 폭의 기온 변화는 기상현상으로 생각해야 하지만 기후에서의 평균 기온 변화는 1도만 되어도 심각한 위협으로 여겨진다. 한 번씩 극심한 한파로 기온이 크게 내려가기도 하지만 겨울철 평균 기온을 장기간 비교해보면 북반구 중위도에서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예를 들면 서울의 1월 최저 기온은 1908년에서 1930년 기간 평균이 영하 9.4도, 1931에서 1960년 기간 평균도 영하 9.3도였으나 1961에서 1990년에는 평균은 영하 7.1도, 1991에서 2020년 평균은 영하 5.5도로 꾸준히 상승했다. 또 북반구 중위도에서도 극심한 한파를 겪는 사이에도 남반구에서는 전례 없던 폭염을 겪었다. 지구 온난화에 따라 이처럼 기후적인 서울의 1월 최저기온 평균이 높아지는 것과는 달리 일주일 안팎의 짧은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한파는 다른 역학적 과정을 통해 오히려 더 증가할 수 있다. 한파 발생도 지구 온난화와 관련되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온난화의 역설이라고도 부르는 한파가 지구 온난화의 결과로 앞으로 더 극심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또 한파로 기온이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수증기가 유입되면 그대로 눈이 되어 폭설로 이어지기도 한다. 오늘날 폭설로 대중교통이 마비되고 차량이 정체되며 항공편이 결항되는 일은 비일비재하고 심한 폭설에 고립되거나 시설물이 파손되는 경우도 흔하다. 그럼 이처럼 기후가 변화하면서 한파와 폭설이 빈번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북반구 중위도의 극심한 한파가 북극의 해빙이 사라지는 현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이다. 지구 온난화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균일하게 일정한 온도 상승을 보이기보다 지역적인 차이가 커서 빠른 온도 상승을 보이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대비되는 양상을 띈다. 특히 북극해는 온난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대표적인 곳이다.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해주던 북극해 해빙이 빠르게 사라지면서 그대로 북극해에 흡수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온난화를 가속화하고 이에 따라 더욱 빠르게 해빙이 녹아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북극의 온도가 더 빠르게 상승하면서 저위도와의 온도 차이가 줄어들면 북극 주변에 동에서 서로 흘러가는 상공의 제트 길이로 둘러싸인 북극 수용도리가 약해져 그 경로가 뱀처럼 굽이치며 사행한다. 그러면 제트 길이가 남쪽으로 사행하는 지역에서는 북극 수용도리 안에 갇혀있는 북극 주변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중위도로 남하해 북극 한파가 발생한다. 북미, 유럽, 동아시아 지역에 종종 극심한 한파가 발생하며 지구 온난화로 과거보다 더 추워진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연이어 극심한 한파 피해가 속출한 미국 동북부에서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얼어붙고 미네소타에서는 영하 66도를, 시카고는 영하 45도를 기록하는 등 곳곳에서 최저 기온을 경신하며 수억 명의 사람이 한파에 노출됐다. 2021년 2월에는 미국 동남부의 따뜻한 지역인 텍사스까지 북극 한파가 들이닥쳐 알래스카보다 더 추운 지역이 되었으며 전기가 끊기고 난방, 제설,
식스 등의 문제로 수많은 사람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또 폭설로 도로와 공항이 마비되고 학교, 관공서, 상점 등이 모두 문을 닫아야 했다. 몇 분 혹은 몇 초만 노출돼도 저체온증에 걸리는 살인 한파 상황에서 인명피해도 상당했다. 한파에 잘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텍사스에서는 난방시설이 거의 없어 나무를 태우거나 차량의 히터로 버티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북극 한파로 말미암아 시베리아보다 더 추운 겨울이 찾아오기도 한다. 지구 온난화로 고위도 상공의 제트기류가 크게 사용하는 형태로 대기순환이 변하면서 극심한 한파가 북반구 중위도에 찾아올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만일 대기순환이 아니라 바다 내부의 움직임, 즉 해양순환이 변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바닷물은 비열이 커서 데우기도 식히기도 어렵기 때문에 거대한 규모의 바닷물이 움직이는 과정에 막대한 열 수송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지구의 기후가 달라진다. 따라서 해양순환이 바뀌면 일시적인 한파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북반구의 빙하기까지 도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 해양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이다. 실제 이러한 과학적 근거를 모티브로 영화 투모로우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물론 영화에서처럼 순식간에 급격한 빙하기가 찾아오기보다는 100에서 1000년에 걸쳐 서서히 찾아올 것이라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과학자 대다수는 과거 마지막 빙하기 후 잠시 나타났던 소빙기가 바로 바닷물의 거대한 움직임 변화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다.